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 장 전략 원의 이상로 파트너와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장 초반에 낙폭을 열심히 줄여나가는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양전환을 했고요. 코스닥도 양전환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들어 올리는데 오늘 장 매매 전략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오늘 오전장에서 이제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바닥이 형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 현재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고, 만약에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크게 하락이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주도주들, 뭐 2차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가 모두 다 폭삭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저앉아야 되지만, 현재는 오히려 이제 주도주가 조금 쉬어가는 도중에 나머지 제조업들이 지수를 회복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적으로 되풀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상승 추세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수급적인 부분에 한 가지 힌트를 얻어본다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지만 개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계속 임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투자 심리가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하락을 하면 기회다라고 보고 반발적인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쉽게 꺾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7월보다는 8월이 훨씬 더 쉬울 거고 더 좋아질 거니까 7월 마지막까지 현재 이 변동성을 좀 더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좀 지켜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투자 심리는 회복 중. 네, 좋습니다. 이 변동성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바이오주의 훈풍이 붑니다. 그런데 네. 며칠 전부터 의료기기 쪽이 계속 강세였잖아요. 뭐 당뇨부터 AI 네, 미용기기까지. 네. 이제는 순수 바이오가 강한데 뭐 개별적 이슈도 있고요. 또 코로나가 재확산세라는 이슈도 있더라고요. 바이오주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가십거리입니다.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뭐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는 일부 치료제에 대한 부분,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는 대부분 다 뭐 카더라 통신도 상당 부분 많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볼 때는 좀 더 큰 종목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시장에서 좀 더 특징적으로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네. 또는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되었던 것이 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 자체에서 상당히 사회적 기업인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세를 붙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약업사 중에서 매출 1위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 안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에 대한 상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미약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최근 들어서 급락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또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되면서 바닥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제약주 종목군들 위주로 보신다면 충분히 낙폭 과대 이후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현재에 대한 반등은 이슈가 있어서 반등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회복되면서 제약 종목군들도 바닥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키워드를 한 가지 뽑아본다면 치매 관련된 키워드가 네. 현재는 좀 더 부각되는 양상들이니까 치매 관련된 부분 자체를 좀 더 집중해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유한양행이 엉덩이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기관에서 대규모 수급이 들어왔더라고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간다면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유한양행이라든지 또는 셀트리온 그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군들은 결국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대신에 큰 종목군들은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현재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즌이 바닥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반등은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투자한다면 셀트리온 그룹과 유한양행 그리고 치매 관련주 지켜보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비철금속 쪽도 강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크게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었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어제 우리 고미정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매 양상이 상당 부분 돌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 증명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자원 빈곤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자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재부각이 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금량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TCC 스틸 같은 경우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공통점은 결국 비철금속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알루미늄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일 알루미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투자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알루미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에 대한 반등 자체는 전고점에 대한 출하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TX 같은 경우에 니켈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네. 한 12시쯤 해서 VI가 걸릴 정도로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들어오기 전에도 같이 얘기했던 것이 엑슨모빌 관련돼서 리튬 공장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다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리튬에 대한 부분을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이 국내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원소재가 아니고 중간 소재에 대한 역할이거든요. 그럼 이제 리튬이 있다고 해서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리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양극재를 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극재는 안에서 그 비율을 조절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성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포스코 퓨처 같은 기업들이 그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오히려 좀 더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자원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 포스코홀딩스가 약 30% 이상 올라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은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은 저는 양극재라든지 이런 전구체 또는 리튬 관련된 부분에서 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그래도 지금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2차 전지가 앞으로도 상당한 상세를 이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는요, 그동안 좀 소외됐던 섹터들이 잘 나가는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AI인데요. 그동안은 AI 하드웨어, 뭐 HBM, GPU 이런 쪽에 잘 나갔다면 이제는 AI 소프트웨어에 좀 시장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는 오늘 시장인데, 애플도 결국 AI에 대한 부분을 연구개발하고 있다라는 내부적인 안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AI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기업이 애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리 열풍이 불었을 때도 바로 이 애플이 시리를 처음 만들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현재는 지금 가장 앞서 나갔던 애플이 지금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부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도 기대감에 의한 부분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보고, 자 몇 가지 기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이제 솔트룩스라는 기업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장중에는 20% 이상 급등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이런 뭔가에 대한 성과보다는 뭔가에 대한 이슈와 기대감이 훨씬 더 주식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밈에 대한 영향도 있고 유튜브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미디어에 대한 파워가 그만큼 이런 AI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열풍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에 대한 뭐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AI라는 키워드를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셀바스 AI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흐름을 연결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AI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AI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열풍인데 AI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것은 AI에 대해서 두뇌,
그냥 우리가 지식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클라우드가 크면 클수록, 이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도 현재는 상당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커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재 이제 가비아라든지 또는 이제 효성 ITX 나무기술 같은 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파이오링크와 관련된 기업도 트래픽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 이 파이오링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우리가 대응주단을 반드시 봐야겠죠. 우리가 AI 관련주 위험할 것 같은데 접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좀 더 안정적인 종목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 대응주단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SK텔레콤, LG, 뭐 KT 같은 기업들은 대응주단으로 한번 같이 보시고 영 모르겠다 대표님이 찍어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네이버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조만간 이제 AI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면 이제 인공지능, 두뇌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IQ가 100인 사람과 150인 사람과 행동 제약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AI가 어떤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기업들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럼요. 과정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늘 기업들도 좋은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상한가도가 급등이 한번 보였습니다. 문서에 대한 AI를 또 담당하는 기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활용도가 높을수록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궁금한데요.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런 많은 기업들 중에서 저는 마음 AI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 이름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이제 마인즈랩에서 사명이 변경된 회사입니다. 이 기업이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가상인간, 가상 AI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우리가 직접 사람은 아니고요. 사람을 구현해낸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곤미정 앵커라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위기감을 느낍니다. 곤미정 앵커도 AI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AI 곤미정이 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현재 이 마음 AI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AI 서비스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현재 이 마음 AI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1,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제 자리를 위협하는 마음 AI입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1,900원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